예, 오늘은 시험하지 말고 믿으라, 시험하지 말고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의 메시지로 접근하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예, 그거 해서는 안 될 일. 또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냐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 시험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로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거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 이게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사에서 시험했다 그러는데 이 스토리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이제 르비딤에 정착을 하거든요. 거기 이제 그 장막을 칩니다. 르비딤은 아시죠? 그 뒷부분에 17장 뒷부분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 장면입니다.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인생 살다 보면 물이 없는 상황들. 그리고 불평을 했어요. 불평해서도 안 되는데 하여튼 불평했습니다. 모세에게 대들고. 근데 거기까지로 멈춰야 되는데 참 인간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냥 물이 없다. 뭐 불평. 뭐 모세에게 대드는 것까지도 좋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 보니까 뒷부분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시험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물이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물이 없다 그러십시오. 그냥 그렇잖아요. 뭐 사업이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돼요. 일이 꼬인다 그럼 일이 꼬인다 그러면 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 그러면 헤어져서 괴롭다 그렇게 말하라고요. 이제 거기서 멈춰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아파요. 뭐 아니면 뭐 좀 더 나가서 뭐 원망하고 불평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해서는 안 되지만 뭐 그 정도 하는 것까지 멈춰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좀 도가 지나치는 사람이 있죠. 발전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 싸움버리는 사람도 그래요. 그럼 멈춰야 되는데 뭐 10년 전까지 들춰내가지고 뭐 근원까지 파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뭐 이렇게 관계도 다 깨질 뿐만 아니라 복이 임하지를 않겠죠.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죠. 17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라.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시험하지 말고 믿으라. 그래서 18, 19절 내용이 뭐예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게 뭐야?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내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조상에게 명령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모든 것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안타깝게도 여기서 의심하는 쪽으로 나가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우리 형제 자매들,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형제자매들과 얘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알게 된 게 그거예요. 미혼의 자매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남자에게 이렇게 칭얼대고 욕하고, 뭐 욕 좀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죠? 막 욕하고 막 시험하고 막 이렇게 함정 파서 시험도 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거 뭐 교제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도 못 하나요? 뭐 그 정도도 못 받아주는 게 남자나요? 왜 못 받아줘요? 그 완전 정 떨어지는 일이고 신뢰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뭐 그 정도 갖고 뭘 그러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남자 여자를 때리면 안 되죠. 근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는 거의 여자를 때리지 않아요. 1년에 한 번밖에. 뭐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이렇게 칭얼대거나 막 욕하거나 시험하는 거 한 번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가끔은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심하지 않다.
심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한 번도 해서는 안 돼요. 한 번도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게 관계를 깨는 거예요. 이건 언어폭력이거든요. 한 번도 해서는 안 돼요.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거 한 번도 해서는 안 돼요. 똑같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가끔 해도 돼요? 한 번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신뢰 관계에 있어서 한 번도 안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남자는 여자를 때리는 거, 폭력하는 거 한 번도 해서는 안 되고 여자는 남자를 시험하는 거 한 번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한 번도 해서는 안 돼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타격이 그 정도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걸 가볍게 여겨요.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철없는 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 의심하는 거. 뭐 계신가 안 계신가. 별것도 아닌 문제예요. 물 없는 문제 같고. 물론 당신 굉장히 큰 문제죠. 물 문제 같고 거기까지 발전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들 얘기입니다. 여기 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머무르십시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힘들면 힘들다. 제일 좋은 거예요. 자꾸 발전해가지고 확대시키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말씀 붙들고 그때 작동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일이 뭐냐?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을 보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묻기를. 아들이 묻습니다. 딸이 묻습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묻는다는 건 이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뭐 간단히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묻는 건 이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씀을 묻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광경들. 제일 아름다운 모습만 아니라 그 가정은 기독교 명문 가정이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라 그러면 부부끼리 말씀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이에요. 일어나는 가정이라고요. 새벽 예배 같이 드리고 난 다음에 차 타고 돌아가면서 들었던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그건 복이에요. 세상에서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니까 자녀들이 묻겠죠. 그죠? 잠깐 묻잖아요. 묻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신방을 갔던 집에서 이제 특이했던 게 뭐냐면 29개월 된 애가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걔가 이제 아무한테나 안 안기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가서 안았더니 안겨요.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듣고 많이 들었던 목소리래요. 그때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뱃속에서부터 설교 듣고 계속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익숙하니까 애들이 무서워하질 않아요. 황은우 목사님 무서워요. 잘 못 들으니까. 그죠?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 얼마나 통쾌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통쾌했어요. 그죠? 인상은 제가 안 좋잖아요. 더 훨씬. 근데 그 부드러워요. 그래서 참 훌륭한 어머니 두셨다.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씀 듣게 만든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게 만들면은요 익숙해진다고요. 그리고 그게 궁금하다고요. 지나가다 보면 많이 들은 건 궁금하잖아요.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뭐 우리가 할 일이죠. 거룩하게 하고 그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걸 이제 후반부로 강조했다고요. 대답할 걸 준비하라. 근데 대답할 걸 준비하는 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할 일은 뭐예요? 질문을 유발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그러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렇게 어려움 있으면 넘어져야 되거든요.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니?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 용기 어디서 나오는 거니? 너 정신적인 압박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런 확신과 평화로움, 여유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잠깐 물어야죠. 묻게 만드는 거죠. 너 그렇게 인생이 복잡하고 막 그런데 그런 그 복잡함을 푸는 지혜는 어디서 나온 거야? 잠깐 물어봐야죠. 그 질문을 유발케 만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궁금한 거예요. 부모에게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겨나가요? 그게 뭐예요? 이게 질문을 유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대답을 하는 것이 21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오는데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야기 중심이 하나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21절 같은 데 보십시오. 중간에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거기서 종, 애굽에서 종이었거든.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 내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 이야기 하면 과장하고 거짓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자격도 없었고 애굽에서 종이었고 지구실에 가면 나는 죄인이었고 연약한 자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이 엄마를 구원하여 주셨어. 그게 부모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죠. 그 다음에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다. 자기 삶 속에서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이적과 기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이죠, 간증. 간증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뭐 피난을 나온 외갓집이 있어서 맨날 피난 오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도우셨던 얘기, 그거 뭐 똑같은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또 친가 쪽에는 맨날 뭐 핍박당하고 뭐 이렇게 순교하고 그랬으니까 뭐 하여튼 일본 사람한테 끌려가서 뭐 고문당한 얘기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얘기 계속 들었어요. 계속. 그때 믿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간증이거든, 간증.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해야죠. 이렇게 추운 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어려움을 이겼던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이 이적과 기사였어. 그 얘기 하는 거죠, 그 얘기. 그런 얘기를 해줘요. 성경 갔던 얘기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 갔을 때 봤던 것들, 하나님 나를 이끄셨던 것들, 그 어려운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셨던 것들. 내가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는데 어떻게 성교비가 생기고 어떻게 시간이 나고 그 억지로 극복을 했더니 하나님 그 다음에 풀어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다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왜 이런 거 주셨냐 하면 중간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 보십시오.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옛날 성경이 번성케 하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살게 하려고, 죽지 않고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주체가 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런 대화가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교도 시대 때 그 뉴저지에 있는 어떤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10살일 때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10살 때 죽게 됐습니다. 옛날에 뭐 암 치료가 잘 안 됐으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생명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10살 먹은 자기 아들이 엄마와 함께 이 험한 세상, 이 무서운 경력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이 지혜로운 아버지가 했던 일이 뭐냐면 편지 21통을 쓴 거예요, 미리. 아들의 그 광대마다. 그래서 우체국에 가가지고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20통을 주면서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사이인데 1년에 두 통씩,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통씩 10년 동안 이걸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거는 뭐 지금 같으면 뭐 이렇게 예약 메일로 보내면 되지만 그때 이메일이 없었으니까 우체국장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10년 동안 6개월 단위로 20통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장은 또 그대로 했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10살부터 20살까지 계속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통은 자기 아내에게 직접 맡겼어요. 이 아이가 언제 결혼할지 모르지만 결혼하기 전날 밤에 이 편지를 좀 전달해 줘라. 그리고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6개월 단위로 진짜 그 아들에게 편지가 갔어요. 갔는데 아들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10살부터 20살이라는 것은 사춘기를 겪는 거 아닙니까? 뭐 굉장히 많은 그 격동의 시대, 또 삐뚤어질 때마다 아버지의 그 편지가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그때마다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유혹이 올 때마다, 욕정으로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바르게 가야 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정을 해.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도 이 편지를 이제 기다렸답니다. 그 성경이 주는 충고와 지혜가 자기 삶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10살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편지 어머니가 전달해 주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읽었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기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충고한 것이 아니었단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했을 뿐이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너를 맡긴다. 이제 너는 내 아내와 함께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도 이제 자녀를 낳을 건데 내 자녀도
말씀으로 길러야 된다. 마지막 편지였대요. 진짜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커간 거죠. 뭐 이분이 나중에는 뭐 그 미국의 동부 쪽에 유명한 목사님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얘기는 향유 내용 가득한지 뭐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죽어서도 말하는 아버지. 참 귀중한 아버지죠. 죽어서도 말하는 아버지.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살아서도 말을 못하는 아버지 있죠. 죽어서도 얘기하는데. 죽어서도 편지가 가는데 살아있는데도 편지가 안 가고 맨날 고지서나 보내고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도 편지를 쓰십시오. 편지를. 말씀으로 인해서 편지를 쓰십시오. 최근에 이런 일이 벌어서 저는 원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우리가 마지막에 전체가 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종종 이게 공동체 기도를 잘 사용하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저녁 식사 이렇게 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녁 식사할 때 식기도로 공동체 기도를 쓴대요. 같이 읽는데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뭐 기도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다음에 그 군대 간 아들에게 이걸 보내준대요. 보내주면은 그저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러면 편지인데 그거 뭐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씩 읽으면 기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 된다. 읽었는데 더 보내줄 수 없냐고 그렇게 얘기까지 오더래요. 다르죠. 사용을 하는 거야. 사용을 그냥. 공동체 기도로 기도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초신자들은 뭐 그런 얘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뻔하잖아요. 뭐 시험, 뭐 어려움, 고난 뭐 이런 건데 뭐 복음 뻔한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놀라워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건 믿지 않는 사람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 흥미를 갖기 시작하더라고. 잘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신의 글로 써서 보낼 수도 있고 이게 공동체 기도 이게 사실 하나의 그 설교에 대한 그 요약도 될 수 있고 말씀드린 거에 대한 기도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 잘 사용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절대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 폭력이 단 한 번만 하는 것도 안 되고 언어폭력 이거 단 한 번도 안 되듯이 하나님 시험하는 거 단 한 번도 안 됩니다. 시험하지 말고 믿고 이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부모와 자식 간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은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것은 신뢰를 깨는 것입니다. 시험하지 말고 믿게 하소서. 인간관계에서도 시험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시험하는 것은 한 번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폭력을 한 번 사용해도 안 되듯이 시험하는 것도 한 번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묻고 말씀을 대답해주는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소서. 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소서. 내 이야기가 들어가면 거짓말과 과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가면 감사와 찬송과 믿음을 붙들게 됩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는 아버지는 죽어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낳아준 부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9장입니다.